내야, 너의 털을 좀 빌려봐도 되겠니? 고이 하나 더 주고. 아이 블랙업 됐어. 다음 봐봐, 저거 봐. 그리고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됐어. 좋다. 야, 하지 너 좀 잡은 거야. 어때? 좋다. 그래, 괜찮아. 아이 동화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니까. 나 됐어. 손을 막아. 먹고 싶은데. 인사 한번 할까? 복도 완벽해. 야 이거 하고 이렇게 딱 각을 만들어줘야 돼. 알지? 네. 아 연정군 방금 이거 농소리 하는 건데. 씨, 진영, 지금처럼 늘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들어간다. 아, 자. 진짜 많이 축하를 받았어요. 너무 진짜 못 잊을 하루가 될 것 같고 진짜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고맙고 나무 활동도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케이. 네, 너무 고마워요. 정말 잘 쓰세요. 저희 이거 덕분에 좀 더 무대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네. 직접 키스 리프트가 안 됐대. 가자. 리프트가 안 됐대. 가자 좀. 가자 좀. 가자 좀. 너 준영한테 말 걸 수 있어.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문남 한호십 진입니다. 야, 진짜 세대 차이 나는데. 정국 씨의 설명.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진행이 늙어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진행이 늙어가지고 흔들었습니다. 뭐래? 늙어상이었으니까 내가 그거 다녀야 되겠다. 야, 이게 말이야. 이게 좀 의미가 되겠다. 스킷 소울메이트 가겠어. 여기다 여기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보이네. 우리 좀 있어요. 있어 좋겠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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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진영은 약간 두리안 쪽. 두리안 쪽. 두리안 쪽. 냄새 안 나고? 두리안은 야, 가면 아니잖아. 아니야, 요. 야, 이 친구야. 내가 청순의 대명사요. 어? 우리 팀에 청순하면 나밖에 또 없지, 인마. 저는 뭐 그 방송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뭐 일상에 취미들이 생기면 이제 또 그 과정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 얼마 전에 특진 씨는 또 그 테니스 영상 올라왔잖아. 테니스 한 거 올라왔잖아. 이제 또 새로운 취미 생기면은 이제 또 그거 오케이, 이렇게 제가, 네, 해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찍지 마세요. 일상에 석진 차라리 제가 찍습니다. 이런 이렇게 둘이가 유리 스타업 하면 인기 많아. 집은 챙기자. 둘, 셋, 파! 자! 다시 하겠습니다. 둘, 셋, 파! 자! 카메라 좀 꺼주세요. 우승팀에게 우승팀 어 제가 턴다운 오케이. 우승팀에게는 제가 접시를 두 접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 같다. 아 근데 벌써 접시를 벌써 두 접시 주는 건가요? 이렇게 게임을 할 때마다 접시를 두 접시씩 제가 지금 진짜 저한테 드립니다. 진짜 평소 나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멋있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지민이가 생일 선물을 받길래 난 정국이한테 정국아 형은 이걸 갖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어. 생일 선물로 형 이걸 사주면 좋겠어.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그죠? 그렇게 좋은 좋은 일도 있어요. 전에 뭔가를 해준 내가 뭔가를 해주면서 네. 정국이한테 아 정국이가 알았어요 이러면서 대답을 하고 네. 12월 4일 날. 네. 어이 좋아요. 어이 좋아요. 여기 와도 인신이에요? 아니 형 안 뭐 형 분위기 안 좋아하거든. 안 신나. 어따 저자 뿌렸지? 아니 안 뿌렸어. 내가 개컨데. 아 이렇게 진하게 해놓으면 어떡해. 아.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 달려라 방탄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형. 제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뭔가 되게 자랑스러워. 형은 요리도 잘하고 어깨도 넓고 넓어. 잘생겼고 숨도 잘 추고. 응? 응? 야 이거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안 지켰네. 방법? 이렇게 다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몸을 움직이면 되잖아. 이거 어디 갔어? 종호. 응? 빡! 자!
그 정국이나 일어나서 되겠냐? 여기 세 명이 더 있네. 어때? 다영 최고의 스케일 미국을 시작하는 거야. 큐브야, 큐브.